선수들을 많이 보강을 했고 이제 강팀의 만년 내년 2023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담원기합입니다. 그렇죠. 뭐 정말 많은 팬분들도 이렇게 멋진 경기 치러준 담원. 배현수 첫 번째로 오신 기념으로 팬분들께 안녕 인사,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아침을 드셨나요? 네, 저 안 먹었습니다. 운동님 요즘 시흥 집값 어때요? 네? 시흥 집값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효조 선수. 네. 알파카어로 팬분들께 아침 인사. 알파카어.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간단한 거 꼴등이야, 꼴등. 기다리다가 사진 늦었어요. 우리 워크숍을 가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투어에서 동계 워크숍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와. 대표로 다시 막내로 돌아가신 캐니언 선수, 하나투어에 감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 잘 보여야 돼. 아니 마티형으로서 효기 형이 한번. 효기 형 한번. 주장으로서 선수가 한 번. 너가 중간에 있으니까 너가 해야 될 것 같아. 넌 동갑인데 안 하냐? 하나투어장! 저희가 강원도 정선의 랜드마크인 하이원 리조트로 가는데 저희한테 부탁하신 부분이 딱 한 게 있어요. 우린 그냥 선수들 놀고 먹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날로 먹어도 되는 거 오, 인간 나왔어. 표식차? 그니까. 좋았어. 나올 때 느낌 안 좋아. 어, 뒤집었죠? 아, 안 뒤집었죠? 여기 뒤집은 거 본 거 같은데. 정부 선수, 네? 행복해하는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아쉬워. 아쉬워요? 네. 그럼 불량차. 아, 왜 저렇게 클까? 자, 여러분, 불량팀의 첫 번째 필요 클립입니다. 다 같이 하이원 리조트로 출발 외쳐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이원 리조트로 출발. 네, 여러분, 첫 번째 게임은 한호흡 챌린지입니다. 도어와 관리 힘들다. 네, 우리는 한생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 리조트를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행지가 하나투어의 식구투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투어에는 식구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옥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 리조트를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행지가 하나투어의 식구투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한 다섯 끼 먹을래? 저희 뭐 다섯 끼 먹죠. 휴게소에서도 촬영하는 거 아니죠? 간단하게 할 걸요 아마? 아, 저희 내려야 돼요 그러면? 아니 내려야지. 아니 너 지금 아니 근데 뭐 제대로 쉬러 왔는데 그 선수들 지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여기 휴식팀 하라고 들었는데 자꾸 깨운다고 얘기는 지금. 근데 계속 저는 일단 불만이 없었거든요. 현규가 네, 현규가 확실히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그만해. 현규사에서 불만이 왜 그렇게 많았어요? 보상 형 뭐 받고 싶은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아니, 너 솔직하게 말해. 너 카메라에 다 찍혔어. 그래. 보상 받고 싶은 거 말씀을 해보세요. 자, 가능한 선에서 승인 드릴게요.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데? 지금 자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하고 있는 소리야? 나 맛있긴 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긴 해요. 드실래요? 진짜 맛있어 먹어보고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어요. 사야 돼요? 네. 괜찮네. 와. 진짜 맛있는데. 더 먹을래요?
약간 먹죠. 진짜 맛있게 먹어. 좀 이따 봐요. 네. 안녕. 안녕. 불량팀은 스키보 갈아입고 스키장 가는 길까지 브이로그를 찍어야 돼요. 난 절대 안 되지. 어? 뒷면이다. 뒤집어도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뒤집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 이렇게지,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불안한데. 한 번 뒤집게 해주세요. 안 돼, 안 돼요. 어? 뒤집다 했잖아요. 와, 진짜 진짜. 아, 지금 문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 문이 안 좋아서 얘가. 일본 가고 싶다. 난생처음 일본 안 보내주나요? 갈까요? 진짜 보내줄 줄 몰랐는데. 보내주시면 갈래요? 보내주면 갈래요? 저 가죠. 오케이. 기획해봅니다. 저 그것도 봤어요. 시흥시청 뭐 안 해주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거는 통다인가 갈비인가. 저 스케 신발 잘 신었습니다. 근데 신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강사님이 해주셨어요. 건보님. 열심히 하네. 건보님. 덕규 형.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힘들어. 파이팅. 창동이 형. 응? 기분이 어때요? 너무 불편해. 너 다리 쪽 괜찮아? 나도 발목, 불편해. 발목 이상하지? 나도 불편해. 발목 쪽 이상하지 너? 그러니까 나 불편해. 그러니까 촬영 좀 뽑아줘. 네. 펭귄이 된 것 같은데. 너 셀카 찍어보냐? 스키 타러 갑니다. 네, 스키를 처음 타보는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브이로그 끝났네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추억이야 이거. 너무 빨라. 아이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면? 가는 거지. 낙법 안 배웠어? 낙법이잖아 일단. 제육수에서 다시 태워. 제육수다. 앞으로 가는 것도 쉬워요. 이따가 막 가면 앞으로 가는 거 쉬운데 네. 중요한 거는 속도 제어가 중요한 거죠. 아, 제어요? 야, 앞으로 가줘야 돼요. 저렇게 우리 앞으로 오! 오, 야, 느낌 있다. 간나 선수 왜 이렇게 요조 승려예요? 빨리 와서 빨리 갈 거면 저를 봐주세요. 자, 맞아, 자신 있어요? 아니면 무서워요? 자신 없죠. 자신 없어요? 네, 없죠. 롤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약간 폼은 자신 있는데? 아니. 오! 자랑해주세요, 자랑. A자 자랑. 대표 선수, 무섭진 않아요? 초등학교 때 타봐가지고. 오, 경력. 넘어지면 되네. 그죠. 파이팅! 그다음 마스크가 있어서. 아, 진짜 내 인생 최대 위기다. 어떻게? 야, 롯데타워 이후로 두 번째 인생 위기다. 위기가 왔어. 포기해도 돼요, 포기해도 돼요. 저랑 같이 이거 타고 내려갈래요? 아니야. 괜찮겠어요? 네. 이거 다치면 이제 안 돼. 큰일 나.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저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불안해졌어. 하지 말자. 롯데타워는 안 불안했어요? 롯데타워는 안 불안했어요. 오. 아, 이런 느낌. 자, 파란 구로. 자, 보호 파란 구로.
잘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 잘 타는데? 오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여기다 좀 다리 힘 풀렸어, 조금. 타지 마요. 너무 타지 마요. 근데 방금 저 조난당한 저 북극곰. 형님이랑 도와줄게. 지금 힘드니까. 아, 많이 힘드네요. 체력 조금 지치니까. 네. 힘. 저 곰부인가? 곰부 어딨어? 가운데로 나가서. 잘 가는데? 언제 저기까지 갔어? 겁먹지 말지 우리. 조금 더 이쪽으로 나가서. 아까 깨달음으로 넣으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니구나. 칼라면 갖고 와, 이쪽으로. 와, 오! 자, 옆으로. 나 아까 일어난 방법 배운 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대로 앞으로 말아서. 하나, 둘, 셋. 으쌰! 있어, 그렇지. 후. 그거예요. 나이스! 여기서 이제. 저 나가, 장인. 자, 버텨주세요.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지금 이 방향으로 또 가면. 오,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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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미끄러지잖아요. 좀 찍고 일어나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는 생각보다 잘 타시네. 형님하고도 운동이 좋네. 나도 잘 타시네. 쭈우 형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봤어. 긴장 탓이에요? 아. 네, 저 다음에 오면 잘 타실 수 있습니다. 오,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온다는 얘기죠? 그런 거. 나 혼자 탈 때 재밌긴 했어요. 의외로 많이 갔어요. 그래요? 네, 의외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기 가 있더라고. 아, 깨달았어요, 진짜로. 혼자 갔거든요. 아니, 강나선수 머리. 머리에 고드름 자랑 한번 해주세요. 고드름 자랑 한 번. 네, 여러분, 스키 재밌게 즐기셨어요? 네, 우리 이제 체크인 할 건데 저희가 묵을 숙소가 하나투어랑 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오. 호주 선수. 네. 우리 숙소 소개 잘하기로 유명한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스키의 계절, 겨울을 위한 하나투어의 선물. 12월 23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하나투어 이용객 분들을 위해 하이원 리조트 힐콘도 C동 5층의 10개 객실을 하나투어 전용층으로 운영. 거기에 전 객실 슬로프 전망으로 겨울 풍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까지. 여기서 끝나면 여행의 올리원 하나투어가 아니죠. 힐콘도 C동 5층 곳곳에 있는 겨울 감성 문구와 여행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메시지가 담긴 포토존까지 하나투어와 함께 올겨울 하이원 해보세요. 우리 항상 워크숍 가면 하던 거 있잖아요. 코미디 방과 로맨스 방 중에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조용히. 네 번째 쪼매인가요? 네. 가시죠. 자, 코미디 방과 로맨스 방 중에 골라서 조용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런 느낌. 자, 근데 인테리어, 제가 인테리어 업자다. 그럼 어느 방을 넓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입구와 가까운 방이 넓을까요? 절대 아니죠. 안방이 넓을 텐데 여기가 이 면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넓을 수밖에 없어요. 오. 근데 이런 분석은 남들도 했을 거라. 누굴 쓰지? 왜 저런 완전히 뭐하냐? 잠깐만 말 안 되는데. 아니 저 어떻게 걸려? 신경 없어요. 저기 신경 없네. 혼자
혼자 들어오셨어요 여기? 아니 혼자 들어오셨어요. 이거 혼자 들어오셨어요? 혼자? 방송택 다 잘 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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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에 지금 그 박스가 있잖아요. 요거 하나투어에서 VIP 키트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와 VIP. 와.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오. 아니 VIP라고? 선물 받아오게? 이거 간판님 줘야겠다 뱀핑부터.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여행지를 모티프로 만든 향기 제품이래요. 한번 시향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이리자. 그때 해외에서 온 거 같아? 아니 너가 한번 맡아봐. 이게 런던 향이네. 이 런던이야? 이건 뭔데 그거? 이비자. 이비자. 아, 나 이비자 향 맡아 했잖아. 오. 아니 확실하네. 야 너 리스트 할게. 런던이 더 크고 약간 도시가 그려져 있어요. 이비자는 휴양지 약간 휴가 놀러 갈 만한 곳. 아니, 디자인이 너무 센스 있다. 매 월마다 여행지가 다른데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몽골 괜찮아요. 몽골. 저 교토. 교토. 저는 부산. 저는 독일 가고 싶어요. 이유는 뭐예요? 독일이 건물을 되게 이쁘게 잘 짓잖아요. 그래서 내부도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요. 교토 가고 싶어요. 축제 보러 가고 싶어요. 아마 달력을 넘기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상태 메시지 같은 걸 적는 안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네요. 출장 중 있고 휴가 중 뭐 다이어트 중. 어떠신 것 같아요? 향기도 있고 지난번이랑 좀 다르잖아요. 일단 굉장히 약간 디테일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게 티가 나서 정성스러운 좋은 선물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선물들을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이런 거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투어 화이팅! 화이팅! 하나투어 짠! 근데 여기서 선물이 또 끝이 아닙니다. 칸나선수 뿅 한번 해주실래요? 뿅! 와! 22년도 고생했어 하트. 그냥 놀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투어가 준비했어. 와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동전 뒤집기 대신에 눈치 게임 시작! 1, 2, 3, 4 선순환을 대표해서 하나투어 선생님들께 영상 편지.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아, 그리고 형이니까 진짜.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 팀 워크샵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마침 필요했던 달력 또 이제 감독 코치님 드릴 수 있는 뱀핑 노트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케이크도 이제 밥 먹고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짱. 와! 환상가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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